오늘 반반 유치원 6 오피셜 트레일러가 나왔는데 이번 거 정말 대박입니다. 바로 보고 분석해보자. 응, 바로 보자. 자, 트레일러 시작했고요. 달팽이 같은 애들이 막 지나가네요. 조그만 애들이. 그리고 화면 까매지더니 아주 얼굴이 나옵니다. 보라색. 그러더니 마을이 보이네요. 이게 어디지? 그러더니 처음에 나왔던 조그만 애들이 쫓아오고요. 그렇고요. 남남리나 얼굴 한번 나와줬고요. 방금 맵도 이렇게 보여주네요. 병실 같은 곳. 비터기글도 떨어지고 땅에. 얘네는 누구냐? 보라색 얼굴. 타르타버도 비행 한번 해주고. 구석에 또 비터기글이 짱 박혀있네. 여긴 또 어디지? 숙소인가? 그러네. 그러더니 키티사우루스 얼굴 한번 보여주고요. 그렇고요. 맵도 한번 또다시 보여주는데 비터기글이 또 쫓아옵니다. 걸어서. 얘는 오피라버드인 것 같고 보라색. 또다시 어딘가 맵을 보여주는 모습. 쓱쓱쓱쓱쓱. 이거는 퍼즐인 것 같습니다. 그런가 봐. 얘는 반발리나 같고요. 그렇고요. 여기는 이제 미로 같은데 와 이번에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데 이제 줌 아웃 되면서 캐릭터 전부 보여주면서 일단 이렇게 오피셜 트레일러 끝나나 싶었는데 뭐지? 또 남았나? 뭐냐? 뭐지? 이? 아하! 남나비가 나오네요. 그러는 것 같아. 근데 좀 생긴 게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뭐 끝난 거예요. 오피셜 트레일러. 출시 날짜는 안 보여주는 모습. 이 양 얘들아. 그러면 바로 분석해보겠습니다. 우선 처음 시작할 때 달팽이 같은 애들이 지금 지나가는데 제 생각에는 얘네들은 퀸 바운셀리아 뱃속에서 나온 애들 같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반반 유치원 4 마지막 장면에서 이제 비터 기글이 퀸 바운셀리아를 웃겨가지고 뱃속에서 빔이 나오면서 끝납니다. 그리고 그날 공개된 반반 유치원 6 티저 하나를 보면은 퀸 바운셀리아 배가 꿈틀꿈틀 거리는 걸 볼 수 있어요. 아마 쟤네들이 오늘 나온 쪼꼬미들의 정체가 아닐까 라고 예상해보는 것 같아. 그리고 오늘 괴물들이 중간중간에 얼굴이 계속 나왔는데요. 너무 빠르게 지나갔는데 한번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비터기글이 나왔고요. 두 번째는 남남 리나가 나왔고요. 세 번째는 이제 두 명이 같이 나왔는데 눈 개수를 보니까 오른쪽은 스팅어, 왼쪽은 캡틴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괴물들이 전부 나오는 벽화를 보면은 둘이 같이 붙어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네 번째는 키티 사우루스, 반반 유치원 4의 최종 보스였죠. 다섯 번째는 오필라 버드가 나왔고요. 여섯 번째 반발리나 나오면서 보라색 얼굴로 나온 괴물은 총 7마리가 되네요. 그리고 이번에 오피셜 트레일러에서 색깔이 다른 비터기글이 총 3번이 나왔습니다. 반반 유치원 4에서 비터기글의 방에 들어가면은 무슨 아이스크림 가게 마냥 여러가지 색깔의 비터기글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반반 6에서 그 스토리를 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번 트레일러 마지막 장면에 나오는 남나비가 생긴 게 매우 기괴하게 생겼는데요. 반반 4에서 오필라버드가 기비늄통에 빠져가지고 변형이 되는 장면이 있는데 이번 반반 6에서는 남나비가 기비늄통에 빠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 오늘 올라온 트레일러 영상 썸네일도 보면은 남나비가 확실히 엄청 강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쪼꼬미 달팽이도 있고요. 영상을 여기까지 봤으면은 아니 그러면은 반반 6 최종 보스가 남나비인가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사실 반반 유치원은 트레일러에서 최종 보스를 잘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최종 보스는 누구냐? 바로 지금 사진에 보이는 빨간색 괴물 시딘전인데요. 지금 보이는 사진은 제가 반반 4를 클리어한 당일에 본 반반 유치원 6 스팀 페이지에서 본 사진인데 영상을 만드는 지금 저 사진이 완전 내려갔더라고요. 전부 다 확인을 해봤는데 안 보이더라고. 아무튼 그래서 오늘 분석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빠용스양.